2017년 4월 28일 금요일 LA 한국문화원에서는 2017 아리 프로젝트의 첫 무대인 우정의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우정의 축제, 다양성 안에서의 조화 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공연은 로스앤젤레스시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인 4.19 LA 폭동 25주년을 맞아 그때를 기억하고 공연을 통하여 다인종 커뮤니티 간의 교류와 화합 그리고 우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계 무용가 김영주를 비롯하여 흑인 안무가, 남미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 댄서, 미국인 무용가 등 여러 인종,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과 함께 풀어나갔습니다. 네, 이번 공연은 4.19 폭동 25주년을 맞아서 우리 한인들과 흑인, 라티노 예술가들이 모여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This is to commemorate a riot LA civil unrest that happened 25 years ago. We felt that it's very important as artists to get out from our own community and come together and bring everyone together and have a celebration of different culture and unity in diversity.